기독교 청년 운동을 시작한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년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처칠은 자기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답이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산다. 이것이죠. 세계적인 주간 잡지라고 할 수 있는 타임이 뭐지? 동이? 아니 타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야? 어? 동찬인 몰라? 타임. 응? 시계는 아니지. 시간이지. 시간. 타임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타임즈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잡지인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다루면서 그렇게 그 알려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전 세계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타임즈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의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은 7시, 지금은 8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의미할 때 그 시간이 귀하다는 얘기죠. 곧 시간은 뭐 생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만큼 낭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삶은 시간에서부터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우리가 심은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심은 것이 결국 영원한 세계에서 거두게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결국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의 삶은 지금의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깊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삶들을 시간의 삶들을 잘 조절하면서 낭비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살아간 제한적 유한적인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내가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형수들입니다. 단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사형수들의 고뇌는 뭐냐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남길 건가. 죽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뭘 남길 것인가. 그래서 뜻 있는 이들은 영원한 가치를 탐색하고 또 시간 속에 남길 그런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바로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세상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과 세상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남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시인은.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 다섯 편이 할렐루야 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그 수축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했습니다. 감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은 물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그것은 바로 정말 전먹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찬양해야 될 우주적인 찬양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 또 여기 모든 군대도 역시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또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그를 찬양하며,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은 뭐였냐면 비가 올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다고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고. 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 경배하며 엎드렸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해와 달,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늘과 해와 달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영감을 받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의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그것들의 그 경계와 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기 또한 7절부터 보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들이죠. 모든 백향목, 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에 거기까지 땅에서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이 지금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언덕과 과실나무들과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찬양하는 것입니까? 무생물, 동물들, 이성이 없는 무생물,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김준수, 어떻게 그걸 찬양할 수 있겠어? 무생물들, 생물들이. 동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새들은 노래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동찬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과
무생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들의 지은 목적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음 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그 활동하고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지음 받은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 동물들도 무생물들도 생물들도 모두가 다 자신들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냥 그들이 그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박수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고요함과 달콤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순결과 사랑이 만물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는 듯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안에서 구름과 또한 푸른 하늘과 풀포기와 꽃들과 나무들 가운데서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보이는 듯 했다는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로 보면 세상의 왕들과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통치자인 왕으로 찬양하게 한다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왕 밑에 신하들이 다 찬양할 것이고 왕의 그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왕의 백성들의 모든 전 대상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세상의 왕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찬양하게 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땅에서 찬양하게 하고 또 세상에 참으로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한 그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왕들로 또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는 찬양의 주체들을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모든 관리들과 모든 그 대상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이 다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해야 될 이유는 참으로 저들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마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노인이 한 분이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가족들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불을 환하게 다 켰습니다. 점점 더 밤이 깊어가고 있고 숨은 점점 더 거칠어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시더니 그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을 다 꺼달라고 해가 떴다고 그렇게 하고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해가 떴다니 가족들은 처음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해가 떴다고 얘기했을까? 영원히 지지 않는 찬란한 그런 천국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죠. 누구누구 살려줬나? 세 명.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명을 이제 먹지 마, 세 명.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또 자기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참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심령이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로 올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기독교 공동체인 부르도프 공동체에서 늘 저녁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 중에 이제 노인이 병들어서 연약해져가지고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우리 친구가 가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창문가에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창문가에서 찬송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자기들의 뭐와 함께 살았던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찬양을 계속 불러주는 가운데 그분이 서서히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속에 잊혀질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함께 지내다가 마지막까지도 함께 찬양 불러주는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그 공동체에 가기로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은 오늘 여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왕들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으로 잇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최근까지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가 그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 부하들 두 명을 그곳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서 거기에 가서 함께 들어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례도 받게 하고 또 오랫동안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늘 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노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거.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들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흘러온 그 역사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무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계속 찬양해야 될 이유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속에서 높은 데서 땅에서 어떤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라.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 이 여정 참으로 기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